본 기술은 군수 차량의 근거리 지형 탐지를 위해 개발된 기술로 초고주파 시스템 기술, 레이더 광대역 신호 방사 기술, 다중 채널 탐지 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세부 구동 원리는 광대역 신호 방사 기술로 넓은 영역에 걸쳐 한 빔으로 신호를 뿌리면 표적에 맞아 돌아온 신호가 다중 채널 탐지 기술로 광범위의 다중 빔을 형성하는 것으로 고성능 초고주파 시스템 기술이 바탕이 돼 광범위에서 정확한 지형 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군사 표적 탐지용으로 개발된 초고주파 설계 기술은 민간의 초고속 속도가 필요한 광통신 회로 설계 기술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수 분야에서 차량의 근거리 지형 및 표정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본 기술은 초고주파 시스템 설계 기술과 레이더 시스템 표적 탐지, 파형 설계 기술 등이 민수로 이전 가능합니다. 초고주파 시스템 설계 기술은 40Gbps, 100Gbps 등의 대용량 광통신 모듈을 제작하는 데 이용되어 2014년 약 100억 원가량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되는 모바일 네트워크용 무선 데콜망, 데이터 센터 100기가급 스위치 및 라우터 등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 충돌 방지, 속도, 거리 판별을 위한 차량용 레이더 센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술의 성숙도는 TRL 4단계로 세미나 형태의 기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기술 이전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개발된 기술, 그 기술의 더 큰 가치를 국민의 풍요로 증명하겠습니다. 본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